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 자녀들은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옆집을 기웃거리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바라보고 돈 많은 사람 쳐다보면 안 되듯이 자녀들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같은 복이라도 누가 주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목사님, 다 똑같은 물질이고 다 똑같은 복인데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밥만 먹는 사람이 있고 밥을 먹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같이 먹는 자녀들이 다르듯이 똑같은 물질, 똑같은 복이라도 이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삶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평소에는 차이가 안 나죠. 평소에는 별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감사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감사하며 예배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사고 뭉치였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고 어디를 가든지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사랑하는 형을 다시 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도망을 가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형을 만나려고 하니 두려운 거죠.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고 뭉치였지만 한 가지를 잘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오면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누구에게 간다? 사람에게 간다?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간다? 아니죠. 하나님께 찾아온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복 주는데 복 주시는데 인색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아주 구두쇠와 같은 하나님이신가요? 목사님 기도를 해도 잘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복을 달라 해도 안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로마서 8장에는 독생자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것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야고보서에서는 하늘의 각종 좋은 은사를 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특별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누굴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복이 특별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피조물인 인간의 참여도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도 그 복을 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참여도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일이니까 그냥 오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이 주일 예배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 때 있죠.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겸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겸손의 삶이 얼마나 요구되어지고 있을까? 제 자신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겸손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겸손, 그러면 보통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비슷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면 어떤 삶의 자세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겸손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특별히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삶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는다? 겸손한 자가. 어느 교회가 복을 받는다? 겸손한 교회예요. 어느 가정이 복을 받는다? 겸손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겸손을 기뻐하세요. 첫 번째로 겸손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아유 장로님, 집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 겸손은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속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쨌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 하나님 잘 찾는데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뭐 잘 하는데요? 예, 잘 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가 계속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장소입니다. 약복 강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약복 강가에서 시간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았어요. 목사님 이거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를 지금 요구하시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야곱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씨름하다가 내 손을 놔라 하니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놓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떠나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간증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했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나왔는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올 사람. 코로나 때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줌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는 올인이 되어 있는가? 모세도 신의 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왔는데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선이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복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받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요 없어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항상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을 향하여 노래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금요기도회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것,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 이성호 목사님하고 찬양팀하고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이 됩시다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너무나 귀한 곳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와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구약에도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보통 프리인카네이션 사건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뭐냐, 또 야곱은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근데 야곱은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왜 묻냐? 왜 대답 안 하셨어요? 알면서 왜 묻냐? 왜? 야곱은 그것을 브니엘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했죠. 천사와 씨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인카네이션 사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 구약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하시고 인간들을 만나셨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 안에 간절함을 동원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설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인데 이것은 바로 영적 씨름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씨름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인데 마태복음 15장에 이 가난 여인이 주님께로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쳐달라고 청하자 주님은 외면하셨습니다.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도 외면하시니까 제자들이 간청했어요. 예수님, 저 여인이 부르짖는데 좀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그 제자들의 간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래, 뭐를 원하는데? 가난 여인이 보자마자 나는 이방인하고는 나는 상관 안 한다.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또 주님을 향해 간청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번 간청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외면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씨름하기를 원했어요. 여인도 그 씨름에 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No.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방인하고 상관하지 않아. 그래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도다. 또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다 알고 계세요.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두려워요. 나의 믿음이 드러날까 두려워요. 조금 더 가잖아요. 어려워집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물으시면 어떡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것보다 더 귀한 복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누려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너의 믿음 어디 있냐? 그렇게 목회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했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그게 가장 두려워. 그런데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한 1,000명이 모이면 우리 목회자들이 대단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나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사치레에 다 쏟고 삽니다. 아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사람의 말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사람들 말에 상처도 받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씨름할 때에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왜 물으실까요?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 야곱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물으시는지 알았거든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요.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대답한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앞에는 네가 에서냐, 네 에서입니다. 속였죠. 라헬을 만났을 때는 나는 당신 아버지의 조카, 우리 어머니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이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거든요. 사기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냐고 물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인은 야곱아, 지금까지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지난 20년, 30년, 50년, 60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저희 아내가 작년에 어머니랑 그 아르헨티나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어머님 집에 있으면서
저희 사진을 좀 발견하고 좀 이렇게 사진을 몇 장 가져왔습니다. 정리하다가. 그래서 오랜만에 한 30년 전 모습을 이렇게 결혼 사진도 보면서 둘이서 동일하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많이 늙었네. 네. 그러나 늙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50반 55세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야곱은 답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너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내고 있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만나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욱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야곱은 한순간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죠. 정말 하나님의 나의 성품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50년 동안 닮아오는 일에 내 삶을 드렸는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 내 삶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어깨가 올라가고, 사람들 인정 안 해주면 낙심하고, 사람들의 동정에 목말라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볼 수 있어요.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로 살아라. 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세요. 참 보잘것없는 그를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번역을, 정확한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고,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은 너를 위해 싸우신다예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 싸우신다.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물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사람들 말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울 터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변합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되죠.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초라한 어부들이, 12명의 초라한 어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이 되어 갔던 곳이고,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했던 사울이 변하여 복음을 위한 바울 사도가 되었고, 빌립보 감옥 간수는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자주장사를 했던 루디아와 함께 개척교인이 되었고, 오네시모는 교회를 통해 도둑이 변하여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곳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내가 저 남미의 촌놈이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유학까지 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목양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한 제가 이 목양교회를 통해 너무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한 분을 만나게 되고,
오늘도 예배 인도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이 교회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하여 제가 성장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가자니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감히 내게 복이라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셨어.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